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윌리엄 제페다 대 테빈 파머의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웬만한 분들은 이 두 선수를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왼쪽에 있는 윌리엄 제페다는 골든보이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선수입니다. 체급은 라이트급으로 주먹 많이 내면서 상대방을 거칠게 압박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멕시코 스타일의 복싱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테빈 파머 선수는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추억의 선수인데요. 이 선수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정말 빠른 발로 재치있게 경기를 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2020년 경기를 마지막으로 한 3년 반 정도 쉬다가 알게 모르게 복귀를 해서 지금 이렇게 윌리엄 제페다 선수와 붙게 됐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테빈 파머 선수가 무난하게 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목에도 남겨드렸지만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이 멕시칸 선수와 토토토를 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페다 선수가 밀고 들어가니까 파머 선수가 그대로 백스텝을 밟는 모습이죠. 또 여기서는 파머 선수가 밀고 들어가니까 제페다 선수가 살짝만 뒤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는 테빈 파머 선수는 아웃복서이기 때문에 거리가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좋고 제페다 선수는 인파이터이기 때문에 상대와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첫 장면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한 이유는 이런 스텝이 이 경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페다 선수가 슬금슬금 앞으로 나오니까 테빈 파머 선수가 잽으로 한번 끊어주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 거리가 또 많이 벌어진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아웃복서가 인파이터를 상대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거리가 벌려놓고 상대방이 들어오면 카운터 쳐서 계속 그 거리를 유지하려는 게 아웃복서의 특징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인파이터가 들어가는 방법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페인트를 한번 넣어주고 상대방이 반응을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리로 붙여놓고 공격 이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인파이터를 상대하는 아웃복서의 전략 중에 하나죠. 이렇게 클린치하기입니다. 인파이터는 이런 클린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백스텝을 밟기도 합니다. 제가 이 경기에서 파머 선수가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거리를 계속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유지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잽을 치고 상대방의 카운터는 닿지 않는 거리로 빠져주는 모습입니다. 자, 2라운드 되니까 파머 선수가 이렇게 각도까지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머 선수 이렇게 돌면서 주먹을 내다가 두 발을 이렇게 살짝 뒤쪽으로 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파머 선수의 뒷손 각도가 완전히 잡히게 되고 큰 주먹을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페다 선수가 어설픈 거리 싸움 하기에는 계속 밀리니까 완전히 붙어서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몇 가지 보실 내용이 있습니다.
Patrum's first high-profile signings. Good power jab. 양 선수 전부 복부를 가려주는 모습이죠. 제가 이런 것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처음 보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주먹이 안면으로 날아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자세를 보셔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서로 복부를 노려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는 안면을 노리기 위해서 복부를 쳐줬다면 이렇게 붙어있을 때는 복부를 노리기 위해서 안면을 계속 쳐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머 선수가 거리 싸움에서 완전히 이기고 있다고 생각되는 장면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파머 선수가 잽을 성공을 시켰죠? 제페다 선수는 이렇게 길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잽은 놓치고 두 번째 잽에서 성공하는 모습이죠.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제페다 선수가 거리를 잘 못 잡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잽을 치고 나서 이렇게 슬금슬금 빠지는데 제페다 선수와의 거리가 점점 벌어지는 모습이거든요. 다른 각도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디를 강하게 쳐주니까 확실히 방금보다 거리가 벌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페다 선수는 이 벌어진 거리를 한 번에 좁히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주먹을 날리는데 가만히 있던 파머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장면이죠. 지금 여기서 또 보시면 파머 선수의 인앤아웃에 제페다 선수가 거리를 잘 못 잡는 모습이죠. 지금 보시는 장면은 파머 선수가 발 위치만 살짝 바꿔가지고 카운터를 치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태빈 파머의 오른발을 유심히 봐주세요. 그러니까 앞다리죠. 이렇게 제페다 선수가 주먹이 날라오니까 앞다리를 바깥쪽으로 살짝 빼면서 각도 만들어서 카운터를 치는 모습이죠. 자, 여기서는 파머 선수의 앞손이 나가면서 동시에 앞발이 바깥쪽으로 빠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뒷손 꽝. 여기서는 제페다 선수의 주먹이 나오니까 앞발을 살짝 빼서 어퍼컷으로 카운터를 쳐주는 모습이죠. 역시 여기서는 제페다의 주먹이 나오니까 뒷손 바디샷을 쳐주는 모습이고요. 제가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렇게 발 위치만 살짝만 바꿔줘도 각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칠 수도 없는 각도가 만들어지고 반대로 내가 치기 좋은 각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따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파머 선수는 좀 발 위치를 많이 변경해서 보기가 좋은데 웬만한 선수들은 정말 미세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커리어상 첫 다운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 골든보이 오스카 델라오야의 표정이 뭔가 좀 씁쓸해 보이죠? 참 밀어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운당하고 그리고 이거 다음 경기는 샤커 스티븐슨하고 라이트급 WBC 세계 챔피언 경기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이 스티븐슨은 정말 각도 만들어서 카운터 치는 것에 대한 달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잘합니다. 그래서 제페다 선수가 과연 이 스티븐슨하고 경기를 할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아무튼 이 경기의 4라운드까지 제가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 경기 자체가 굉장히 붙어서 서로서로 공방전을 하는 그런 재밌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풀 경기를 보셔도 후회가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경기는 아마 우식과 타이슨 퓨리의 경기를 맞이해서 우식의 스타일 변화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